뭐가 들어 있어야 돼. 돼지 껍데기 2170원짜리 네, 오늘도 홍발 올리러 왔는데 지금 3일 됐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비가 오고 있어요. 이제 또 나가서 홍발 올려보겠습니다. 네, 나왔습니다. 지금 비가 와가지고 일단 오늘은 소라기도 가져가야 돼서 두레박을 챙겨왔고, 미끼는 역시 조금 이따가 왜 뭔데. 오, 찌다. 막대찌가 하나 있는데 이따가 주워봐야겠어요. 아니 저거 스프링부터. 와, 뒷방울 보여. 액정이 안, 아니 카메라 부분이 안 들어야 될 건데. 꽝이야? 오, 야, 문 닫아. 나이스. 돼지 껍딱 좋네. 아, 근데 또 불가사리. 아, 이거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넣어놔야 할 건데, 이제 넣었어. 와, 이 문어. 와, 사이즈도 좋은데? 어, 돼지 껍딱 물고 있는 거 봐. 어, 돼지 껍딱 물고 있어. 우와. 야, 나. 야. 오. 문어야, 너는 오늘 뭘로 만들어줄까? 어, 뭐야, 이게 3일이 있어서 그런가. 그물에 봐가지고 찢었었나 본데? 아, 근데 얘를, 아, 두레박만 가지고 오면 안 됐었는데. 이거 개호동을 버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개호동을 버리고 문어를 챙겨야겠어. 지금 개호동 때문에도 통발이 안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개호동 다 살려줘. 아니, 살려줘버려. 돼지 껍딱 두레박에 넣어놔버려. 그리고 문어래끼야 일단 냅두고, 그 미끼 가지고. 그 문어, 아, 야, 오, 얘 나오는 거. 얘 벌써냐? 자, 어디로 들어가. 아, 야, 조금 알았어. 아니야. 어, 오늘은 돼지 한 마리 들어가 있다. 삼성동도 들어가 있어. 홍벌레 이만한 삼성동도 없어. 안에도 문어 한 마리 있고, 여기도 한 마리. 이건 쌍둥이 아니야? 어, 쌍둥이네. 형제인데 잡혀버렸네. 쌍문어. 근데 쌍문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일단 쥐치는 밑 먼저 살려줄게요. 얘는 문어도 있고 감성돈도 있고 해가지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가고 문어 나오지 말고 소라기들도 35 정도면 되겠는데? 겁나 깔끔하죠? 와, 이거 뭐해 먹어야 되냐, 이렇게. 이거 진짜 구워 먹어야 되는데, 지금 뭐, 문어도 있고, 감성돈도 있으니까, 얘는 반숙 해줄게요. 하고, 어, 문어들 나와버리는구나. 네, 오늘 미끼는 우동면이에요. 라면면을 했었는데, 우동면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동면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아, 안 잘랐구나. 생면이네. 좀 많이 넣어줄게요. 아,
다음에는 이걸 미끼로 해서 잡아봐야겠어요. 그러다 귀를 맞아서 그냥. 안녕해, 안녕. 방금 잡아온 분화하고 감성돔이에요. 지느러미 태워서 머리 라인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넘겨주고 반대쪽도 똑같이 지느러미로 머리 살 썰고 꼬리 쪽 한 번씩 칼집 넣어주고. 중앙뼈까지 태우고 여기도 똑같이 완벽하게 뼈만 남았죠? 이제 얘로 뭘 할 것이냐. 처음 해보는 건데 잘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얘를 포를 떠서 써는 게 아니라 길쭉하게 뽑아서 면처럼? 라면 면 뭐 이런 면처럼 해서 회국수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걸 뼈를 뽑아야 될까? 어차피 면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고. 좋아, 척추뼈를 제거해주고 껍질 벗기고 이게 다 고기 기름이거든요? 이게 많을수록 고기가 맛있다는데 엄청나게 꽉 차 있었어요 아까. 이 살을 또 반으로 뭔가 되는 것 같아. 이렇게 진짜 면처럼 얇고 길게 뽑았어요. 이게 이제 회국수 소면? 소면 역할을 할 거예요. 상추 조금, 양배추도 이 정도? 이 비빔 소스 조금 많이? 조금? 됐고 참기름 조금 넣고 얼음 넣고 이제 비벼요. 사이다를 뭔가 그럴싸한데. 됐어 됐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 저 콩가루 넣어. 콩가루. 콩가루를 왜 넣어? 그거 고소 맛있어.
이렇게 감성돔 회국수? 소면 없는 회국수가 완성됐고, 이제 마지막에 엄마가 깨랑 콩가루를 좀 뿌렸어요. 이렇게 먹으면 부산 쪽에서는 이렇게 먹는다고 해서 믿고 이대로 살짝 비벼가지고 먹어볼게요. 어때? 고소해. 맛있어? 먹어봐. 콩가루 향긴다. 어떠냐? 괜찮지? 국수가 회역할 때 엄청 괜찮다. 꼬들꼬들한데? 기가 막히지. 얼음에 같이 들어가서인가 봐. 저 오이까지 넣었으면 완벽했는데. 그러니까. 응? 지금 늦었지. 아니, 야채가 난 많이 넣었다고 생각했는데 없네. 아, 숨이 죽지. 숨이 죽잖아. 아. 이거 회를 면치기를 보여줘야지. 보여주라. 오케이. 약간 덜 썰려가지고 길쭉한 걸로 해볼게요. 에러 사항이 있다면 진짜 맛있고 다 좋은데 뱃살 쪽 육질이 조금 더 단단하다 보니까 등살이 아니라 뱃살을 쪽 포를 한번더 떠가지고 썰어야 될것 같아. 이제 뱃살 쪽이 꼬리 쪽으로 가면서 두꺼워지는데 거기가 조금 뻐신 부분이 있네요. 완벽해. 이렇게 감성돔 가지고 회국수를 해 먹어봤는데 엄마도 흰살 생선밖에 안 먹는데 감성돔도 먹었어요. 그게 뭐 야채도 들어가고 양념이 따로 들어가서 빨간살? 그 생선의 특유의 냄새? 그 냄새가 안난것 같아요. 문어는 너무 많이 해가지고 다른 것도 들면 그때 또 다른 걸로 해볼게요.